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스팟라이트 기능입니다. 이렇게 문서의 그 주의를 어둡게 하고 중간을 희게 해서 그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효과를 주는 기능입니다. 반대로 중간을 어둡게 하고 그 바깥을 그 희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주면서 그 문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. 커튼 기능 역시 학습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커튼을 이렇게 치고요. 그 상하로 보여주면서 그 문서를 저작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기능을 또 수평적으로 함으로 해서 문서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하게 그 문서를 꾸밀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